안녕, 커트 언니예요. 친구들 잘 지냈어요? 커트 언니도 잘 지내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보고 싶다. 커트 언니! 토컷, 왜 나는 인사 안 시켜줘요? 언니만 맨날 말하고! 미안해, 토컷. 언니가 친구들 너무 보고 싶어서 토컷 인사하는 시간 까먹었네. 미안해, 토컷. 토컷도 인사해볼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토컷입니다. 너무너무 친구들 보고 싶어요. 그런데 언니, 언니는 어떻게 지냈어요? 오, 토컷, 언니는 잘 지냈단다. 우리 토컷은 어떻게 지냈어? 저는 유치원도 가고 싶었는데 못 갔고요. 집에서 하루 종일 놀기도 했고요. 그런데 재미난 일도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재미난 일도 있었구나. 그런데 토컷, 잠깐만 기다려. 언니가 어떤 사진을 발견했어. 짠. 와, 이건 난데. 언니, 이거 어디다 놨어요? 잠깐 기다려. 또 한 장의 사진 있지. 짠. 와, 언니, 이 사진은 어떻게 알아요? 저는 동생하고 놀아주던 사진이에요. 와우, 토커,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언니한테도 설명해 줄 수 있겠니? 엄마가 너무너무 일이 바쁜데 동생이 엄마 놀아주세요 하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생하고 놀아주면서 책을 읽어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다. 어디서 이런 사진이 있었지? 그래? 그러면 이 사진은 뭐야, 토커? 이 사진은요, 제가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힘겹게 짐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저씨를 도와줬어요. 어머, 토커, 어떻게 그런 마음이 있었지? 지난번에 사람을 도와주는 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났어요. 아, 그랬구나. 그런데 언니, 어디서 이런 사진이 나왔어요? 글쎄, 언니도 모르겠는데 이 사진을 누가 보여줬어, 보내줬어. 그런데 토컷, 언니가 생각해보니까 우리 토컷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많이 전해주는데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었어.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저는 그냥 동생을 엄마 대신 돌봐줬고요. 힘들어하는 아저씨에게 짐을 밀어줬는데 그게 성경에 나온 말씀이에요? 맞아. 성경에는 지극히 작은 사람, 어렵고 힘든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된대. 와, 신기하다. 그럼 이게 바로 예수님이 나를 잠깐 찍은 건가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아마도 하나님의 마음에 토컷에 저장되었나 보다. 와, 신난다. 내가 그냥 엄마한테 칭찬받고 싶어서 한 일도 아니고요. 아저씨에게 잘했다고 말 듣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도와주고 싶었는데, 와,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저장됐대요. 와, 신난다. 와, 토커, 그러면 우리 이걸 가지고 멋지게 앨범을 만들어 볼까? 와, 신나요. 그래, 이 앨범, 친구들, 이런 앨범 모았나요? 이 앨범에다가 우리 토컷의 착한 일들을 우리가 여기다가 붙여볼게요. 토컷, 여기에는 풀도 필요하고, 와! 아기도 필요할까? 모르겠어요! 그러면 색연필은 어때? 멋진 색연필. 와, 이런 게 필요하구나! 네, 자, 우리 토컷이 동생과 책 읽어줬던 멋진 장면, 저장! 하나님 마음에 저장! 자, 언니가 대신 여기다 붙여줄게. 와, 신난다! 그래서 여기다 풀을 쓱쓱쓱쓱 해서 친구들, 이렇게 토컷 사진처럼 붙여볼게요, 언니가. 와! 토컷이 도와준 아저씨의 모습, 하나님 마음에 저장! 자, 이 저장된 것을 또 이렇게 붙여볼게요. 와, 언니 너무 멋져요! 근데 가위는 필요 없다! 정말 가위는 필요 없네. 그러면 이제 풀과
이 클레파스로 멋지게 우리 토컷이 장식해볼까? 좋아요 좋아요, 저는 주황색이 좋아요. 주황색 주세요. 그래, 주황색으로 토컷이 그려봐. 와, 멋진데? 와, 토컷의 착한 마음 저장! 자,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착한 마음과 작은 자에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마음에 저장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멋진 앨범 한번 만들어봐요. 그런데 친구들, 이 앨범 갖고 싶죠? 자, 이 앨범을 갖고 싶은 친구들은 요 밑에 나가는 전화번호로 문자 한번 주세요. 오, 언니, 저는 핸드폰이 없어서 언니에게 문자 못 한단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럼 엄마한테 문자 해달라고 해. 친구들에게 이렇게 멋진 앨범을 친구들에게 선물로 보내줄게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멋진 일을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언니한테 보내주면 언니 좋겠다. 토카도 좋겠나? 저도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의 얼굴도 저도 보고 싶단 말이에요. 아하, 그래, 알겠어. 친구들, 요 아래 전화번호로 친구들이 주소와 이름을 보내주면 언니가 이런 멋진 사진첩을 친구들 집에 보내줄게요. 친구들도 언니처럼 집에서 엄마와 재미난 놀이와 함께 하나님 마음에 저장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았으면 좋겠어요. 토컷 어때? 아, 좋아요. 저도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저장하는 착한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요즘 계속 함께 만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만나는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도 건강하고 씩씩하게, 우리 토컷도 건강하고 씩씩하게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일주일도 지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그럼 모두